노래를 참 근데 이게 힘만 들이고 하잖아. 타고났지. 그래서 나는 100% 된다. 이번에는 전유진 양. 아, 예. 노래 너무 잘하죠. 난 너무 예뻐 죽겠어. 난 사실 네. 이 전유진 양이 네. 이 미스트로트에 나오기 전에 네. 어디 다른 프로에서 그쵸.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어. 네네네. 난 거기서 보고 오 진짜 난 딱 듣고 된다 이랬어. 된다.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 전유진 양이 노래 모르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신 선생님 느껴지시는 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. 천번의 약속은 괜찮으니 서울가 살자. 노래를 참 근데 이게 힘안 들이고 하잖아. 말하는데 힘 들이고 하는 사람 없잖아 우리가. 타고났지. 선생님 방금 노래를 들으면서 이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선생님이 좀 받는 느낌이라든지 내가 그렇다고 평론가는 아니지만 나는 이제 기운을 느끼는 거잖아. 그러니까 텔레비를 이렇게 TV 시청을 해도 끈기 있게 내가 막 이걸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걸러 본단 말이야. 그럼 보다가 탁 꽂히는 게 있어. 목소리가. 그러면 이제 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찝어놓은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중에 전유진 씨는 100% 올라가지. 어디까지? 일단 세 명 얘기를 해보자고. 그러니까 탑3? 탑3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? 예,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보배고.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좀 많은 관심을 받는 것도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전유진 양의 신경은 어떤 건가요? 신경이 많이 복잡하다고 보여져. 내가 봐서는 내가 생각하고 노래가 마냥 좋아서 잘한다 하니까 난 이게 맞는가 봐. 꿈에 부풀어서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래 봤을 때 그럼 목에서 조금 이 걸러지는 게 왜 조금 내 마음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. 그리고 또 겁도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만 극복하면 나는 우리 전유진 양이 진짜 국민 가수 된다. 정통도 가능하고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가 그냥 무궁무진해. 그래서 나는 100% 된다. 대형 떴다. 대형 떴다. 그럼 전유진 양 같은 경우 선생님 보셨을 때 성격이나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? 많이 소심해. 소심하고 좀 내 표현을 많이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. 근데 예, 그나마 고집은 쉬고 그렇기 때문에 장인정신은 있단 말이다. 뭔가 그래도 하려고 하는 끈기도 있고. 근데 전유진 씨 양은 나는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나와의 싸움이거든. 자꾸 내 안으로 갇히면 안 되고 여기에서 그래 나야 나니까 잘하지 진짜 이 정도 건방지게 대범하게 그냥 이 정도는 돼서 내가 했으면 진짜로 나는 더 좋겠어. 근데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내가 자꾸 위축이 된다.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많이 치이고 있다 지금. 근데 그중에서도 단연코 으뜸인데 그런 걸 생각을 이제 못한다는 게 나는 안타까운 거야. 내가 내 자신하고 싸움이다 하잖아. 그거를 이기고 가야 된다. 그러면은 분명히 차례순 밟아서 진짜 누구보다 잘 된다고 보고 정동원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나는 보거든.